북한 이적 행위 관련해서 향후에 계속되는 조사 및 체포까지 가기 위한 변호사 및 국민 이 조사단 관련해서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문재인이 해온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시설파괴이적죄, 시설사용금지이적죄, 그리고 중간에 한강하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해도와 관련 자료들을 넘긴 행위는 물건제공이적죄,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그리고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USB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형적인 물건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도 물론 될 것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얘기했던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제공해서 특별히 설계도라든가 아니면 원전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행위 등은 다 이적행위입니다. 즉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환죄 규정에 해당합니다. 외국 통화가 아니라 외국의 환란, 외부적인 환란을 초래하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에서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방금 얘기 드렸던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국민특검에 대해서는 발족을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 국민들로부터 문재인과 관련된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이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인들은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신고받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이 특별히 조사를 통해서 고발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체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치를 우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의 이적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국민 특검 조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조인들의 전문 지식과 전문 그들의 스킬을 이용해서 이것을 철저히 밝혀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출생부터 현재의 이적 행위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이시자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이사장이신 민계식 회장님을 또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계식입니다. 저는 평생을 산업계에서 지냈습니다만 과학기술자요, 발명가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의 자세 여러 가지가 하도 수상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본 결과 문재인은 40년 고정 간첩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전광훈 목사님 또 조월령 변호사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40년 고정 간첩입니다. 그런 걸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지난 대선 때 아주 주장하고 다녔다가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저를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원전을 하겠다. 저는 그걸 듣자마자 이건 에너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 한 그 폐연료를 조금만 처리하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전에
원자력 연구소 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약 50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핵탄 그러니까 핵폭탄 약 50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한다면 몇백 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일본은 600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보기에는 아예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근본을 없애버리자 하는 게 탈원전입니다. 에너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을 지어주고 남한에는 탈원전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